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 또는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전 보면? 점을 보지 않고도 일반인이 네. 조금 느낄 수 있는 어느 정도 느끼거나 알아차릴 수 있는 아 있어요. 스스로 성격이 밝아지고 느긋해지지. 그리고 집안에 뭐가 이렇게 막 오래 쓰던 거 있어. 가전제품을 예를 들어 선풍기를 몇 년을 썼단 말이요. 네. 몇 년을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장은 났는데 그래도 그걸 껴안고 있다가 네. 어느 날 나가서 갑자기 사버리는 거야. 그 전에 걸 버려버리고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새 걸로다가 막 바꾸는 거지. 네. 중요한 가전제품을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 사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어버리네. 아닌 사람들 괴롭힘에 아주 그냥 시달려가지고 그냥 구설수나 뭐나 이런 것들 타고 그러는데 네. 새로운 사람 뭐냐 첫 번째 귀인이 되는 거지. 귀인이라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고 네. 내 마음가짐을 바꿔줄 수도 있고 일거리를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느 이 사람이 누구를 연결해가지고 내가 좋은 자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배필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귀인이 생기면서 내 주변에 새 사람들이 생기는데 내가 느긋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 평판이 좋아지면서 좋은 인연, 귀인이 생긴다. 그러면서 내가 운이 들고 있구나를 알아채야 돼. 그리고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근데 그게 막 일을 벌리는 게 아니고 일을 벌려 사고치는 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 자체가 바뀌는 거죠, 새롭게. 그러면은 반대로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 첫 번째 남핏이 나빠져요. 반대. 얼굴이 네. 일단은 여기 일단 다크서클이 피곤해서 생기는 거랑은 달라요. 여기가 검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느낄 정도로 얼굴색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딱 봤을 때 알아요. 이 사람이 뭐가 꼈다. 사고 날 거다 뭐다. 남이 쓰던 물건을 자꾸 집에 들여오고 그게 뭐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나 이거 줘 이럴 수도 있지만 주소라도 들어오고 그거 누가 쓰던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부정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은 말이 나오거나 행동이 나와서 실수를 해서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 와장창창. 와장창창.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잘 참고 이러는 사람인데도 네. 말 실수 하나로도 구설을 타고 막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리고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처음에 살짝 부딪혀요. 맞아요. 처음에 살짝 부딪히다가 그러는데 완전 아작이 나버리지. 근데 그게 징조고 근데 그거의 원인 같은 걸 전 보면은 나오고 그럴 거라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주의해야 되면 해야 되고 막아갈 수도 있으니까 묘하게 되게 다 들어맞아가지고 지금 아니 이게 왜 이럴까요? 아니 자기한테 이렇게 네. 대입을 해서 네, 지금 왜 이럴까요? 몇 시간 지금 하루 종일에 24시간 강의를 들으시는 약간 지금 뭔가 제 점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세요.